저희 위편장 기한요원의 내원하시는 만성 위장장 환자 중에서 뱃속에서 물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 학교나 사회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젊은 남녀 회사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크게 들리는 뱃속 물소리 때문에 회의실이나 독서실, 학원 혹은 조용한 사무실 등에서 상당히 난처하거나 민망할 때가 많아서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뱃속 물소리가 너무 크다고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본인의 뱃속 물소리가 소장이나 대장과 같은 장에서 생기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귀에만 아주 약하게 들리는 뱃속 물소리는 소장이나 대장에서도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성 장염이나 식중독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옆 사람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나는 뱃속 물소리는 대부분 위장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의 어떤 의사가 이러한 뱃속 물소리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과 먹은 후에 뱃속의 물소리의 크기의 변화를 관찰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환자의 복부에 실험 장치를 부착을 하고 식전 공복 시에 뱃속에서 나타나는 소리를 측정을 하고 식후에 음식이 들어간 후에 뱃속 소리의 크기 변화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한 실험 장치가 저희 위편장 기한요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장 공능 검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식전 공복 상태에서 뱃속 물소리는 그 소리가 나는 원천이 위장인지 대장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후에는 대장에서 소리 크기 변화는 거의 미미하였고 대부분 위장에서 소리 크기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즉, 식후에 뱃속에서 나타나는 물소리의 대부분은 위장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옆 사람에게까지 들릴 정도의 뱃속 물소리는 대부분 위장 기능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개 복강 내에 특별한 기질적인 질환이 없는 경우에 뱃속에서 들리는 소리의 약 70 내지 80% 정도는 위장 때문에 생긴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 안에는 가스와 액체가 뒤섞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스와 액체의 양이 많아지거나 혹은 가스나 액체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위장 안에 오래 가두어지게 되면 위장의 음식물을 분해 혼합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뱃속 소리가 식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다음 식사 전까지 들리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뱃속 물소리가 크게 들리는 환자들은 대부분 위장의 기능 문제, 즉 위장의 움직임이 불안전하거나 혹은 위장의 수축력이 너무 약하거나 또는 음식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이러한 위장의 기능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뱃속 물소리를 한의학에서는 복명, 장명, 진수음 등 여러가지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뱃속 물소리의 한의학적인 원인은 일반적으로 담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이러한 담음을 없애주는 처방을 제시해주고 있고 이러한 처방을 환자의 증상이나 체질에 따라
적절하게 약재들을 가감하여 치료를 해보면 뱃속 물소리가 많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편장쾌한의원에서는 일본 의사가 임상실험 때 사용했던 것 같은 위장공론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식사 전후에 물소리의 크기 변화와 함께 여러가지 위장기능들을 측정 평가함으로써 뱃속 물소리를 개선하고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원한 젊은 남자 환자도 전화통화 시 상대방에게 그 뱃속 물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심하게 소리가 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내시경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이 환자에게 위장 공론검사를 해보니 위장의 수축력이 정상인에 비해 아주 많이 저하되어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위장에서 십지장으로의 음식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약 4개월 정도의 치료로 이제는 옆 사람에게까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개선이 많이 되었고 위장 공론검사 재검사를 통해서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위장의 기능 문제가 많이 개선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저희 위편장쾌한의원에 이러한 뱃속 물소리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는데 위장 공론검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위장 기능을 평가하고 일정 기간 적절한 한약, 침, 약침 등을 이용한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너무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